하이 여러분들, 불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새벽부터 불이 나게 온 곳은요 바로 울진입니다. 자, 오늘 이곳에서는요 굉장히 신기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곳인데요, 우리가 즐겨 먹는 바로 전복을 양식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양식을 하는 곳도 굉장히 궁금하지만은 오늘 무려 4만 마리 이상의 전복을 자연에 방생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양식장이 있는 거를 한번 어떻게 사육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나서 바로 전복 4만 마리를 들고 또 방생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가볼게요. 렛츠기릿. 자, 여러분들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은 이제 밝은미래 수산일에서 지금 전복의 종묘라고 하죠, 그거를 오늘 양식을 해서 이제 자연에 방생을 하는 건데, 와, 이 안을 살짝 볼게요. 이제 보시면은 이게 지금 전복을 양식하는 하우스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네 동이 있다고 하고요. 지금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엄청나게 많은 수십 동의 약간 탱크항이 있어요. 와, 오자마자 이 전복을 보다니 크기는 그렇게 안 큽니다. 이제 자연에 방생해서 좀 커지라고 이 정도 크기로 해서 방생하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시면요, 와, 이거 혹시 이거 작업은 지금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은 제가 네, 정확한 전복 물량을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크기랑 그 다음에 무게를 지금 측정하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 진짜 이게 작업 자체가 기관에서 이제 대표로 몇 분이 오셔서 다 따로 하시거든요. 뭐 대표님 계시고, 뭐 동해 수산자원생명센터, 뭐 아니면 여기 울진에도 시청에서도 직원분이 나오셨고 등등해서 이제 어촌계에서 나오고 뭐 해서 이게 다 돌아가면서 이거를 모두 다 승인을 하고 모두 다 합당하다고 생각이 드는 상황에서 이거를 서로 돌아가면서 이제 직접 재는 것도 참관을 하고 확인 이 되어야 이게 방생이 되고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필요한 물량이 한 4만 3천 마리 정도 되는데. 아, 4만 3천 마리. 네, 그래서 키로수를 계산하니까 약 한 294키로 정도 됩니다. 예. 아, 종합 하나요 다? 예, 통과된 다 건가요? 예, 아, 하기 전에 질병 검사를 의뢰를 해갖고 다 그 아, 건강한 종자인지 아닌지 인증됐고. 단지 오늘은 사전에 예비 검수를 했습니다. 해갖고 아, 샘플 채취해갖고 연구소 보내갖고 질병 검사도 했고, 오늘은 이제 본검수. 네네. 물량을 주로 재갖고 납품이 되는 겁니다. 아, 질병도 없고 각장이랑 무게도 다 통과됐고. 맞습니다. 야, 이제 방생할 일만 남았네요. 지금 네네. 현재 상온 자체가 많이 이렇게 감소되고 있는 추세인데, 전복 자체가 지금 넣으면서도 좀 그 회장님께서도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연 환경의 변화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전복 종류에도 조금 개발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업자들도 지금 네, 봤을 적에 아, 얘들이 들어가서 생존율이 옛날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니까 강한 우량종을 만들어내야 될 거겠죠. 어저께 그 해녀 10분 넣어갖고 10kg밖에 못 잡았다 했잖아요. 예전 같으면은 한 명이 들어가서 많이 잡는 해녀들은 18kg, 20kg씩 한 명이 그렇게 잡았는데 10명을 넣어도 한 명 하는 것도 못 잡아오니까 이 자체가 지금 너무 많은 그 자원이 소실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자연에 지금 그러면은 전복이 많이 없다라고 안 보인다라는 건데, 그러면 없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게 지구온난화입니다. 아, 지구온난화 바뀌어버렸으니까 해수가 올라가니까 온도가 올라가니까 그 정도로 민감한 게 해양생물이기 때문에 수온 뭐 0. 몇 도 차이가 얘들이 살고 안 살고 네, 그러니까 살기 좋은 대로 가버리는 거죠. 와, 진짜 여러분 들으셨죠?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다양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 전복들이나 다른 수산자원들, 저희가 즐겨 먹는 뭐 해산, 멍게, 성게, 전복 등등 다양한 생물들이 점점 줄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건데, 지금 여기에서 또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분들이 이제 우리가 먹거리 수산자원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진짜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면서도 오늘은 또 좋은 날이기도 하죠. 수산자원 증대하기 위함. 자, 여러분들 지금 오자마자 와, 진짜 신기하다. 지금 크기가요, 지금 대략적으로 이제 손가락 봤을 때 이 정도 되는데, 혹시 대표님 이거 한 몇 개월 정도 커야 이 정도 크나요? 이 정도면 뭐 빨리 크는 건 한 1년. 1년이요? 네. 좀 뭐 전체 규모 한 1년 반 정도. 아, 진짜요? 지금 요게 한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와, 한 4cm, 4.5 뭐 정도.
와, 진짜 진짜 전복이다. 지금 여기 보면은 탱크항이라 하나요, 이런 거를? 무슨 항이라 수조. 하죠? 수조라 하나요? 네, 수조. 수조가 진짜 엄청나게 많는데 지금 혹시 여기 한 수조에 라고 해야 될까? 이게 몇 마리 정도 혹시 있을까요? 수조 크기 따라 네네네 그럼 밀도가 차이 나니까 어떻게 딱 잘라 뭐 수조가 뭐 10평이 있고 뭐 네. 5평 수조도 있으니까 어. 얼마나 딱 얘기하기가 좀 그렇네. 네. 그래도 한 몇천 마리 해서 만 마리 정도 되죠. 네. 와, 저기 전복이 떨어지는 거 봐요. 굉장히 귀한 수산자원인데 지금 여기서 양식을 하시고 계시고 굉장히 좀 신기하네요. 와, 시설 자체도 좀 암막이 쳐져 있고 저기서는 또 바다가 근처다 보니까 이 바닷물이 아마 진짜 자연이 있는 바닷물을 이렇게 끌어와서 쓰는 것 같거든요. 이게 폐각의 크기랑 무게를 재는데 기준이 있나요 혹시? 방류 기준에 크기는 3.5cm 이상 되어 있습니다. 전복 같은 경우. 아 진짜요? 예. 와 지금 신기하죠 여러분들. 저도 양식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 걸 사실 처음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각장이라고 하는구나. 각장이랑 이제 중량을 다 체크를 해서 랜덤으로 잽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느 정도 랜덤 평균이 맞다 이상이 된다 기준치 도달이 돼서 이상이 된다 하면은 이제 자연에 방생하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와, 이건 진짜 한가득이네요. 무거워요. 와, 이 정도면요? 한 300마리 몰라. 근데 저 대표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양식할 때는 혹시 먹이를 혹시 어떤 거 먹이세요? 저기에는 기저로 키우고 한 2개월부터는 잎이 대학 사료로 키우고. 아, 사료도 먹는구나. 한 3개월 정도부터는 생미역 생다시마로. 아, 사료도 먹고 네. 생미역도 먹고 사육 시기별로 해서 조정하고. 와, 오, 되게 신기하다. 이제 여기 로스 들어가는 것이다. 로스 내야 돼요. 네, 로스 좀 더 줬어. 로스라는 뜻이 제가 아까 들었는데 원래 생각했던 양 있죠. 마리수 말고도 혹시나 중간에 죽거나 조금 모자랄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인심 좀 더 써서 추가적으로 수백 마리에서 뭐 수천 마리는 더 달라 약간 이런 말입니다. 자연에 더 방생을 하자 이런 거죠. 어촌계장님께서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대표님도 인심 써주시고 다 웃으면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한 10% 정도 대장님 원래 한 300kg 받아야 되는데 지금 한 330kg 한 10% 이상 로스를 더 받았거든요. 10% 더요? 예, 이 정도 해갖고 만족하고 가시고 봐봐요 지금 다 너무 좋아요. 아 보기 좋습니다. 간다 간다. 자, 혹시나 몰라서 저는 지금 멀리서 촬영하는데 진짜 많은 분들이 와서 동참하고 도와주십니다. 자, 실제 진짜 전복이고요. 와 진짜 많죠. 47,000마리입니다 여러분. 와 진짜 전복이 사실 저 정도 사이즈면 제 기준에서는 한 2, 3개월이면 키울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 키우는데도 1년에서 1년 반이라고 하고 다양한 장비들이 있습니다. 제 하우스가 여기 말고도 반대편에 한 동 여기 한 동, 저쪽 한 동, 저쪽에서 뭐 네다섯 동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전복을 꽉꽉 채운 거를 수십 박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듣기로는 43,000마리 정도였는데 10% 더 추가로 로스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로스를 해서 거의 47,000마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방생을 하는 바다로 렛츠고! 야 여러분들 드디어 전복이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여쭤보니까는 지금 현재 해녀분들이 직접 이거를 하나하나 들고 가서 저기 멀리까지 풀고 들어오시고 풀고 들어오시고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시면 해녀분들이 지금 한 10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야 이게 저 멀리까지 나갑니다 여러분. 굉장히 푸르른 바다죠. 야 이거 대표님 너무 뿌듯하시겠다. 그리고 이것도 사업 자체가 국가사업인데 이게 하루 이틀만에 되는 게 아니라 거의 1년에서 2년을 준비해서 이런 날을 이제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하게 되는 건데 정말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여기 해녀분들 이제 좀 있으면 바다로 들어갈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다 이제 방생을 하는데 여기는 어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해산물을 채취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곳에 지금 방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이거 보시고 또 찾아오시거나 그러시면
절대 아니랍니다. 와, 근데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거의 다 상급 해녀분이신 거죠? 다들 잘하시는 분들. 네, 여기 계시는 분들이 네. 태생이 제주도분이 많습니다. 아, 진짜요? 제주도에서 물질하러 왔다가 동네 총각하고 이래 눈 맞아갖고 이래 한 50년쯤 살고 계시긴 해. 와, 진짜 파도 헤쳐서 이렇게 나가시고 계세요. 대단하시다. 그리고 진짜 많은 분들이 이게 노력의 결과가 오늘 드디어 빛을 발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아직은 바다에 가서 쟤들이 많이 커갖고 다시 수확을 해갖고 그래야지 진정한 수익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들판에 씨앗을 뿌리는 그런 행위로 보시면 되겠죠. 아, 그리고 겸사 해녀분들은 전복이 잘 살 수 있는 포인트도 더 잘 아시겠네요? 예예, 저 물을 아니까 주분들이 다 이렇게 잡아오니까 결국에는 수확도 씨 뿌리는 것도 주분들이 하고 수확도 주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지금 전복을 한 차례 가져갔는데도 워낙 많아가지고 굉장히 다들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점점 들어가고 계시고 이따가 제가 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또 이따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식하고 자연산 네. 있잖아요. 네네네. 양식은 완도에서 엄청나게 네. 양식을 제대로 하잖아요. 양식을 하고 네. 감포는 전부 참전복이라고 하거든요. 감포 참전복이라고 해가지고 아, 여기 지금 있는 거 참전복? 네. 참전복 새끼들인데 이게 자라가지고 감포 참전복이 돼가지고 서울에 백화점 같은 데에 납품이 되거든요. 납품되는데 아. 구별하는 요런 거 이게 크면은 자연산은 어설게 드시라고 많이 붙어 있어요. 아, 네. 네가 드실하게 뭐 안전한 뭐 그게 많이 붙어가지고 예쁘지도 않아요. 뒷면이 그게 네. 자연산이고 그 다음에 양식은 어떤 거냐면 뒷면을 보면은 맥거리예요. 아. 네, 맥거리한 거는 양식이거든요. 그 양식은 키로에 뭐 2만원, 4만원, 6만원 이렇게 하지만 네. 이 참전복은 세야 15만원에서 45만원까지 해요. 그래서 이게 참전복이고 이 새끼들이 이렇게 네. 많이 뿌리잖아요. 네. 이게 전부 다 산다고는 못해요. 아, 그렇지만 이게 살아가지고 여기 알을 낳아요. 이 네. 알을 낳는데 이 한 마리가 알을 한 3만 마리씩. 아, 진짜요? 알을 낳기 네. 때문에 비록 이 전복들이 한 10마리만 산다고 해도 그 전복 알이 몇 개나 됐어요? 30만 개. 엄청나잖아요. 네. 이렇게 우리가 일을 하는 게 다른 물고기들이 와서 이거를 잡아먹고 또 스스로 바위 밑에 몸을 숨기기 전에 죽고도 네. 하지만 그래도 살아남은 전복들이 알을 잘 낳기 때문에 아. 효과가 크다. 아, 네. 감사합니다. 달아붙어야 되거든요. 바위 밑으로 돌 밑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 이거를 그냥 통째로 고정을 네, 시키고 고정시키면 그들은 이제 또 떨어져서 모기 먹으러 다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떨어져서 바위 밑으로 자리 잡아 들어가기 전에 다른 물고기들이 이걸 또 잡아볼 수 있어요. 그럼 그 물고기들을 우리가 또 잡잖아요. 네. 잡아가 우리가 또 먹잖아요. 네네네. 전통 새끼들 먹은 물고기를 상해 건물 동네 또 먹을 수 있으니까 일거 양덕.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전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앞에서 해조류를 먹으면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해루질이라고 하잖아요. 걸어다니면서 잡아서 먹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어장으로 지정이 된 곳이죠? 그렇죠. 아무나 못 들어가죠. 네. 여기 어천지에서 산악으로 거기를 하고 없는 동안에 소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외지에서 뭐 스쿠버들이 와가지고 몸에 들어가면 안 되죠. 네, 그럼. 물질이나 마찬가지죠. 네, 진짜 굉장히 노력의 결실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 지금 들으셨죠? 여긴 어장이고 많은 분들이 막 혹시나 영상을 보고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오셔서 하시면 해양수산관리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위험이기 때문에 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발 좀 지켜줬으면 좋겠고 이 친구들이 나중에 커야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전복에 대한 수산 자원이 증대가 될 거라는 그런 거를 기대치를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노력을 좀 여러분들이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이 친구들은 어패류라고 많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패류가 아니라 복종류라고 합니다. 어패류라 하면은 조개 같은 뭐 바지락이나 홍합 이런 친구들을 말하는 거고요. 이제 점점 마무리가 돼가네요. 지금 전량 방생하고 첫 번째로 들어가셨던 해녀분들을 벌써 이제 나오셨고
저기 뒤에 지금 들어가신 해녀분들이 있는데 무튼 지금 안전하게 다들 상급 해녀시라서 그런지 다들 잘하시고 이게 복귀를 하시고 계십니다. 야, 대단해요. 와, 진짜 바람 엄청 세가지고 살짝 피신해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바람소리가 좀 많이 들어갔을 건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바람이 엄청 강풍이라서 지금 드론도 못 띄우고 좀 굉장히 아쉬운데 지금 대표님께서 지금 굉장히 속 시원하고 굉장히 마음이 좋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뿌듯하시겠죠? 1년 반 동안 키워서 자연으로 이 넓은 바다로 47,000마리를 보냈으니까요.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고 이곳에 오셔서 만약에 전복을 잡으면 절대 아니 됩니다. 그리고 자연 속에서도 전복을 만약에 봤을 시에는 이제 각장이라고 해서 7cm 이하는 잡으면 안 되는 그런 해양수산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진짜 신기하다. 지금 크기가요 지금 대략적으로 이제 손가락 봤을 때 이 정도 되는데 혹시 대표님 이거 한 몇 개월 정도 커야 이 정도 크나요? 이 정도면 뭐 빨리 크는 건 한 1년. 1년이요? 네. 좀 뭐 전체적으로 한 1년 반 정도. 아, 진짜요? 와,